발 나가지 말고 짧으면 그냥 오른발 점프로 바로 가도 돼. 허리만 틀리게. 허리가 이렇게 틀린 상태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나가 버리면은 허리가 다쳐요. 튕겨서 이런 식으로. 안녕하세요, 밴드리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월클 준 연예인급이죠, 요즘에. 네, 얼굴 보기도 힘든 정민 코치님 모시고 오늘 또 레슨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뒤로 후위로 차고 나가는 스텝. 얼마 전에 또 주은경 회원이 대회를 나갔다 왔거든요. 근데 롱서브를 4개를 받았는데 4개 다 못 쳤어요. 헛스윙도 아니고 아예 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 네. 허준급 아닙니까? 네, 정민 선만 다 하면 다 해결된다 해가지고 허준급. 네. 변준은 어디 가셨습니까? 네? 변준. 변주요? 변준, 변준. 아, 변준. 아, 네. 변준입니까? 네. 제가 손대면 다 망가진다고 해서 저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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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시작하면 됩니까? 네,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준비. 봐봐요. 문제점이 롱 서비스 받을 때 방금 어떻게 나왔어요? 허리 안 틀고 이렇게 나가죠. 그러면 밀리면은 허리 여기까지 구부리지 않는 이상 못 쳐. 이때 어떻게 한다 했죠, 저거? 예전에? 그렇지, 팔꿈치. 항상 팔꿈치 빨리 당겨서 중심. 허리 틀고 와야 되는데 허리 안 틀고 여기 뒤로 젖혀지니까 밀리는 거예요. 스텝 한번 해볼까요? 팔 앞으로 뻗고. 탕! 그 스윙을 더 빨리, 한순간. 왼발 발꿈치 힘주고 왼발을 이렇게 구부렸죠. 그럼 얘를 밀어야 돼. 그렇죠. 빠르게 밀어야 돼. 공 오는 순간 대각선, 살짝 대각선 이런 식으로. 자, 준비. 한순간에 공 오면 하나 둘 셋. 공이 그렇게 천천히 오지 않아요. 그리고 공이 더 뒤로 가기 전에 어떻게? 최대한 중간에서 끊어주면 좋아요. 더 뒤로 가지 말고. 준비. 빨리 나서 중간에 스윙 빨리. 자, 스윙 빠르게. 준비. 스윙 빠르게. 다시. 하나, 둘. 허리 틀고. 하나, 둘. 봐봐요. 공이 중간에 있으면은 뒤로 나갈 필요 없죠. 공 중간에 있으면 하나, 둘. 오른발 점프로 끊어주는 게. 그냥. 오른발 점프로. 그렇지. 공 더 뒤로 간다 해서 몸이 다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중간에서 끊어. 근데 이렇게 공 뛰어가면은 걸리겠죠. 앞사람한테 눌러. 그렇지. 기다렸다가. 공 오면 눌러. 더 눌러야 돼요. 지금도 떠요. 한순간에 눌러. 흘러가면서 스윙 안 잡죠. 흘러가더라도 손목은 눌러줘요. 흘러가더라도 눌러줘. 그렇지. 그냥 가볍게 밤 스매시. 왼손. 봐봐요. 지금 힘을 여기 반밖에 안 주고 있어. 왼손도 들어줘야 돼. 왼손 짠! 다시. 하나, 둘. 얘만 뒤로 가면 안 되고, 빠르게 발이 가서 위에서. 자, 기다렸다가. 빠르게 위로 가서 눌러요. 저 한 번만 시범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냥 발 나가지 말고 짧으면 그냥 오른발 점프로 바로 가도 돼. 허리만 틀리게. 허리가 이렇게 틀린 상태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나가버리면 허리가 다쳐요. 허리 들고 여기로도 줘요. 아마 여기 뒤로 가는 게 밀려서 못 나가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빨리 당겨서 각도 만들어요. 이런 식으로 튕겨서 이런 식으로.
하나 더. 이런 식으로 손목만 눌러줘도 다음 준비가 되는데 스윙이 길어지거나 떠서 가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순간에 순발력으로 탕 튕겨서. 근데 이렇게 스텝을 밟아버리면은 타이밍을 놓쳐요. 스윙도 되게 세게 크게 나가면 안 되겠네. 짧고 빠르게. 짧고 빠르게 딱 끊어. 네, 그렇죠. 그래야 제일 높은 타점에서 먼저 누르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. 밀리더라도. 그러면 농사도 다 받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어요? 일단 스텝이 문제고 자세도 너무 앞에만 준비하고 있거나 너무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뒤에만 준비하면 또 앞에가 공격권을 못 갖고 리시브만 올라오고. 그게 아니라 그래도 동호인분들은 너무 이렇게 에이저 아닌 이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비 주고 이렇게 한 발 좀 떨어진 상태에서 팔만 앞으로 뻗게 하고 롱 서비스 오면은 바로 얘를 당겨야 돼요. 당긴 상태에서 사이드 한번 밟고 점프 이런 느낌. 저는 둘 다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? 일단 게임할 때 부들부들 떨리지 않을까요?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계속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 있긴 한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은 왼발은 확실히 중심 허벅지에 잡아주고 오른발은 까치발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보니까 코치님 이렇게 오른발 이렇게 안 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뒤로도 나가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서 앞으로도 가야 되니까.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당길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. 허리가 당연히. 네, 아 오늘 레슨 감사합니다. 네. 어, 그 롱서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네. 리시브 배울 때부터 처음에 숏서브 위주로 배우니까 게임 때도 롱서브를 주면 뭔가 비매너다 이런 좀 인식이 있잖아요, 동호인분들은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롱을 넣으면 거의 뭐 1점 먹는다 이런 또 룰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일단은 롱 서비스 받을 때 네. 이제 공을 처음부터 게임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공 안 치는 상태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있잖아요. 일단은 내 스텝이 정확하게 가서 허리 틀리고 스윙이 가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부상도 안 당하고 공 왔을 때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미지 트레이닝. 네. 네. 저희가 스매시나 클리어 칠 때도 생각을 하잖아요. 뭐 각도는 어떻게 하고 스텝은 어떻게 가고 롱서브도 그런 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